안녕하세요. 나만의 시간관리법의 문은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시간관리 기법 베스트 3인데요. 제가 시간관리법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약 20여 권의 책을 들여다보았는데요. 그 책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었던 기법들 베스트 3만 꼽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시간관리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시간관리도 기법이 있어? 라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간관리 기법이라고 불려지기는 하나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관리 기법 그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시간관리 기법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우선순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부터 해라. 모든 업무에 우선순위를 매겨라.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포기하라. 라는 이야기 등등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우선순위에는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이베르트는 자이베르트 시간관리법에서 무려 13가지나 장점을 언급하였는데요. 제가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설정의 장점. 중요한 일과 꼭 필요한 일만 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성에 따라 과제를 처리할 수 있다. 매번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 과제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정해진 시간에 일에 착수하여 잘 마무리할 수 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목표 달성을 잘할수 있다. 다음, 다른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배제시킨다. 설정한 계획 기간이 끝날 무렵 최소한 중요한 일들은 모두 끝낼 수 있다.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만한 일을 마무리하지 않고 남겨두는 일이 없게 된다. 기한을 준수하게 된다. 업무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부하 직원, 동료, 상사 모두 흡족하게 여길 것이다. 갈등을 피할 수 있다. 당신 스스로 마음이 더욱 평온해지고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된다. 여러분, 우선순위의 장점 정말 많지 않나요? 저의 경우 시간관리를 이제 실험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을 할 때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일을 할때 저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느낌을 갖는지 그 부분을 실험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는 아무래도 순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일을 처리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획한 일들을 처리한다라는 그 기분이 있기 때문에 성취감도 느끼게 되고 당연히 중요한 일부터 이제 처리를 하게 되다 보면은 중요한 일에 따라서 나오는 그 결과나 성과 역시도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를 하게 됐었을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실 하루가 끝날 무렵 많은 에너지를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뭐 했지? 나 되게 바빴던 것 같은데, 뭐 했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네?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없으신가요? 정말 직장에서 혹은 이제 본인의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다가 정말 많은 일들을 했고 에너지도 많이 쏟았고 벌써 막밤 8시, 9시, 10시쯤 되면 아, 이제 일 그만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했더라라고 떠오르다 보면은 잘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쏟은 만큼 성취감이나 성과도 그렇게 많지 않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조금 극명하게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시간관리 초보자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중요한 일, 긴급한 일, 이거를 막 이렇게 4등분을 하고, 이 안에서 내가 중요한 일이 뭐냐, 긴급한 일이 뭐냐, 어떤 것들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무엇이 가장 어렵냐면, 처음에는, 만약에 예를 들자면, 저에게 10가지 일이 있는데, 10가지 일이 있잖아요? 이 10가지 일이 나에게는 모두 중요하고 모두 긴급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를 매기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 이거 우선순위를 정하면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다고 해서 한번 하고 싶기는 한데, 계획을 정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한참 걸리다 보니,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을 버리느니, 그냥 차라리 하나라도 이거 하는 게 낫지 않아? 아니, 해버리는 게 낫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초기에 정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 우선순위의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저는 이런 문제를 겪고 있었던 걸까요? 그냥 우선순위 정해서 하면 되는 건데 왜그 자체만으로 시작 단계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마크 포스터는 그의 저서에서 우선순위의 맹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우선순위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만으로는 우리의 시간 관리를 모두 관리 말 그대로 커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크 포스터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사용해 일을 해결하려 할때한 가지 문제는 대개의 경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해드린 거랑 동일하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걸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버거울 때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어느 날이건 우리는 하루에 해야 할 일을 하는 데만도 너무 바쁘다. 다음 날이 되면 또 다시 꼭 해야 할 일과 더 많은 해야 할 일들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 좋은 일들은 너무 오랫동안 무시한 결과 꼭 해야 할 일이 되어야만 처리하게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말 그대로 우리는 늘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늘 중요한 일들이 있게 되죠. 만약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후순위로 분명히 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 제 몸은 하나고 제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중요한 일, 긴급한 일부터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후순위로 밀린 일들이 나중에 꼭 해야 되는 일들로 변신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네. 우리에게 일이 끝난 적이 있었나요? 저는 한 번도 일이 끝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끊어버리는 경우는 있었죠. 제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1인 기업가로 이렇게 옮겨오게 되면서 퇴사를 했던 그 시점에 저는 일을 끝내고 온게 아니라 일을 끊고 왔습니다. 말 그대로 일은 항상 길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하지 않게 되면 언젠가는 꼭 해야 되는 일도 이렇게 변신해서 찾아오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항상 작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묵직묵직한 일들만 처리를 하게 된다. 그런 맹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게 된 거고요. 한 거고요. 다음으로는, 당신에게 일이 너무 많을 때는 우선순위도 먹혀들지 않는다. 반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일이 너무 없었을 때는, 일이 너무 많지 않을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불필요하다. 그렇겠죠. 일이 너무 많으면 우선순위도 먹혀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처리는 하겠지만, 만족감은 느끼겠지만, 하지만 이미 두 개, 세개 했다고 해서 나머지 7개, 8개의 일들이 사라지나요? 아니죠. 꼭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먹혀들지 않는 그런 단순히 가벼운 성취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반대로 일이 너무 없을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겠죠, 아무래도. 뭐 굳이 일이 없는데, 혹은 일이 하나나 두 개밖에 없으면, 말 그대로 이거는 진짜 하면 되는 일들인 거예요. 하면 되죠. 그쵸? 그런데 거기다가 우선순위를 정한다라는 게
불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은 시간 관리 기법 베이스 3 중에서 그첫 번째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을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앞서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두 가지 기법이 더 남아있는데요. 한 가지 기법만으로는 우리의 시간 관리를 모두 다 커버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이 자체가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방해받는 요인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계발서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늘 평온하게 아침마다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행하고 이러는 것들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얼그러지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죠. 물론 나의 의지대로 그 해야 되는 일들을 안 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가 시간 관리 기법을 소개를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관리 기법 하나만으로 나의 모든 시간을 관리해야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일단 일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들이 항상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시간 관리 기법 소개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 관리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할일 목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선순위 기법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